유독 가스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가드 방송을 통해 대피할 것을. 누출 사고가 발생한 염산 탱크 주변으로. 작년 9월 우리는 최악의 누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낸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계속되는 누출 사고는 기업들이 과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PD수첩으로 대기업이 배출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하청받았다 말하는 어느 하청 사업주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대기업의 유독물질 처리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김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하청받아 처리했다는 김 씨. 그는 당시 운영하던 공장에서 찍은 것이라며 한 편의 동영상을 보여줬다. 먼지가 자욱한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은색통을 열 때마다 날리는 정체불명의 먼지와 가스들. 김 씨는 대체 어떤 산업 폐기물을 하청받은 것일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그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가스들이 있어요. 반도체 표면을 부식시킨다든가 뭐 에칭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쓰는 가스가 그 독가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은색통들은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여러 유독 가스를 정제하는 여과 장치로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여과 장치를 분해 세척하는 일을 하청받았다고 한다. 어떤 거는 뚜껑을 열면 공기와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확 나버려요. 어떤 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폭발해서 그냥 폭탄 터지 꽝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확 그냥 불길로 화염이 확 솟구치면서 또 뚜껑을 열면 연기가 쫙 퍼지고. 여과장치 안에는 검은 알갱이들이 가득한데 이 흡착제라는 검은 알갱이를 유독가스가 통과하면서 유해 성분이 걸러진다고 한다. 통을 열고 세척할 때마다 통 속에 남아있는 매캐한 유독가스와 먼지들이 쏟아져 나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매번 두통과 피부병을 호소했다고 한다.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물 잘못 튀면 염산 같은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물로 세척하다 물이 튀면 옷이 펑크나면서 피부에 닿으면 이제 피부에 화상 같은 것도 있고. 냄새와 먼지가 심해 공장을 옮기길 10여 차례. 4년 전에 공장이 있었다는 자리를 찾았다. 민가와 떨어진 외딴 이곳에서 김 씨는 1년간 공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게 환기구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깨끗한데 그래도 저쪽 같은 가스하고 맞닿는 부분은 뭐 엄청나게 녹이 나는 거죠. 공장을 운영하는 내내 부식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 김 씨. 공장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던 환기구는 완전히 부식된 상태였다. 녹이 없는 아래는 녹이 없죠. 예. 여기만 피수가 닿던 부분이고 가스가 닿던 부분이거든요. 녹이 엄청나게 심하죠 여기는. 예. 안에도 막 이 HF 기둥이 있잖아요.
비둘기 저렇게 다 녹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식성이 강한지 차도 저렇게 바닥에 다 녹이 나요. 아, 차도? 네. 인근 주민들도 김 씨의 공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되게 악취가 많이 나는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 모태? 예. 요 모태, 요 모태. 응. 거기 많이, 냄새가 많이 났었었나요? 많이 났었죠. 여기 거기서 엮어 좀 났었어. 어떤 냄새가 났었나요? 그때 무슨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저를 구했거든. 많이? 여기 많이 안 좋았었나요? 많이 안 좋았죠. 그 산에 나무가 죽고 그랬어요. 나무가 죽었었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연기 쐬서 그랬죠. 뭐.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비가 망가질 정도로 독한 유독가스. 통 안에는 대체 어떤 가스가 들어있었던 것일까? 실례로 들으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방출되는 가스가 사실 무슨 가스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처리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 정확하게 요거는 뭐 불산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을 안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 씨도 유독가스의 자세한 성분은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를 만나 영상 속 유해가스의 성분에 대해 물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그 흡착제에 그 흡착된 가스류들은 아마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정에서 보통 한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물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질이 쓰이거든요. 수많은 물질들. 그렇죠. 공정 그 작업 내에서만도 그리고 이런 공정들이 이제 여러 개 합쳐졌을 때는 또 수많은 물질들이 되고 반도체를 만들 때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이 쓰인다. 이때 쓰고 남은 화학가스를 배기장치로 모은 다음 정화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때 유독가스를 거르는 여과장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독가스의 정확한 성분을 알기 위해 김 씨에게 여과장치 청소 하청을 줬던 C사를 찾아갔다. C사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여과장치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는 또 과거에는 저희가 독일에서 수입을 해오던 제품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서 폐기 처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폐기 처리 절차를 다 만들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폐기 처리는 직접 안 하고 그 처리하는 거는 저희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했죠. 하청업체인 김 씨 회사가 청소한 여과장치는 반도체 제작의 어떤 공정에 쓰였던 것일까? 그 어떤 배기가스를 주로 여기 썼는지 흡수하는 글쎄요. 제가 주로 했던 게 에치, 그다음에 그 아까 메탈 CVD. 그때도 메탈 CVD가 있었냐? 그래, TIM. 그래, TIM 공정? 예, 그게 거의 주로 찾았었고요.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얇은 원판에 가스 형태의 화학 물질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막을 입히고 또 깎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전자 회로를 쌓아간다. 시사의 관계자는 이 중 에치 공정과 메탈 CVD 공정에 자사의 여과 장치가 주로 쓰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공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 가스 대부분이 유독 물질이다. 이 화학 가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 디보란, 그러니까 내지는 실란, 포스핀 같은 경우는 독극물이에요. 내지는 참 조금 하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전신 반응 그 성이 높고 전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망이 가능한 이제 그런 저거고요. TiCl4가 반응을 하고 염소 가스가 나오게 되고 염소 가스를 잘못 들이마시게 되면은 기관지 완전히 다 화상을 입는 이제 그런 염산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머금은 폐 흡착제는 과연 안전할까? 독성 성분이 들어오면은 그 독성 성분하고 만나서 다른 화합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 예. 안전한 화학물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약재 속에
탄수가 돼서 전혀 다른 화학으로 돼 있을 때는 그 물질이 어디 가도 문제는 안 돼요. 사실 몸에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섞인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예. 그리고 그런 부산물들이 사람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분야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취재 도중 만난 전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의 증언이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대형 화학 공장입니다. 엄청난 가스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섞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발암물질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적합한 시설도 장비도 없는 김 씨의 공장에 맡겨진 까닭은 무엇일까? 정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답이 없을 거예요. 가스별로 완벽한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고 또 그걸 중화시켜줄 수 있는 또 가스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약품을. 그러다 보면 뭐 그래야 완벽할 텐데 그거는 자기들도 답이 없을 거니까 야 리필 업체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고 그 몇십 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버린 거죠 다. 그 대기로 방출하고 소각하고. 시사와 거래할 당시 김 씨의 업체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반도체 설비를 제작 수입하는 업체로만 신고된 상태였다. 김 씨의 공장에 여과장치 청소 하청을 맡긴 시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전 그 업체는 네.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조건에도 맞지 않고요. 시사는 산업 폐기물의 하청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까? 최초로 그 폐기물을 배출한 그 회사에서는 그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 그 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허가를 가진 자인지 확인하고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흡착제 처리의 의무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제조사에 있다는 말이다. 과거에 정말 5년 전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뭐 있었어요. 이제 사실 고의는 없었고요. 네네.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알자마자 바로 개선 조치는 했고요. 네네. 앞으로도 뭐 더욱더 잘 하고자 많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2006년 11월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하지 못한 거 맞고요. 그게 폐기물이라는 걸 인지 못했습니다. 폐기물인 걸 인지를 못하셨다고요? 그렇죠. 여기 지정 폐기물인 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과 네. 환경 담당 부서도 있는데 그게 폐기물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11월 이후 김 씨의 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영상 속의 통들도 삼성전자가 쓰던 여과장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다른 주장을 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이닉스 건 안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것만 우리가 한국 환경에서 넘겨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2007년인가 8년도에 삼성전자 내에서 대책회의를 두 번을 했어요.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김 씨는 2008년 여과장치 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한 삼성전자와 시사 그리고 김 씨가 함께 두 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 결과 여과장치를 분해하고 흡착제를 소각하는 작업을 성림유화라는 업체가 전담하게 됐고 김 씨는 한동안 세척 작업만 했다고 한다. 그 후 모든 작업이 성림유화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성림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거를 처리 안 하게 되면 힘든 일이지만 안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산업 폐기물에 대한 그 계약권이 무산될 수가 있다. 자기네 그 재계약권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 해야 되겠다. 성림유화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아니죠. 우리
기왕이면 안 시키라 그랬죠. 기왕이면 우리도 직원들 아마 방진 마스크 쓰고 저기 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우리 직원들의 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안 올라가죠. 기왕이면 저게 끊어지면요 다른 폐기물도 끊어져요. 거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계좌 막히시고 저건 이런 인건비 또 안전보험 기타 비용 빼면 솔직히 뚜이교라고 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뭐 폐수 폐기물 이런 관계 때문에 저걸 유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공장 앞 유독물질을 가득 실은 차량이 오가는 출입구에서 성립유화의 차량을 발견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폐기물 차량 뒤편에 동영상에서 봤던 여과장치가 실려있다. 폐기물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성립유화 공장 안. 삼성반도체의 여과장치는 여전히 성립유화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조차 안전성을 의심했던 여과장치 속 폐기물들. 이곳에서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을까? 안전작업 갖추고 시설 추가 보완하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면서요? 그 직업은? 작업은? 예. 외국인이 두 명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인지가 첫째 저희가 이제 궁금합니다. 좋진 않죠. 단 우리가 최대한대로 그 법에 저촉되게 허가를 받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뭐라고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변변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여과장치를 옮기던 이들은 스리랑카 근로자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쓰고 남은 위험 물질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통해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떤 위험을 가졌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채 대기 중으로 흩어졌던 유해 가스. 결국 김 씨가 하청받았던 것은 여과장치가 아닌 위험 그 자체였다. 이런 작업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암이 걸리거나 이래도 뭐 때문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몸이 나빠서 암이 걸렸겠구나. 왜냐하면 뭘 취급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하청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뭘 다른지도 모르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고용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다 장기 뭐 1년 근무마다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니까 어디서 무슨 질병을 얻었는지를 모르게끔 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유에 대해 묻자 원청회사의 40.8%가 하청 업무가 유해 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청회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 업무들이 전가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전가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 번의 연속 폭발이 있었다. 폭발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 현장 출입까지 통제됐다. 아니요, 잔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 아 이거 뭐라고? 공장 한복판에서 치솟는 연기. 폭발 사고는 공장 내 화학 물질을 가공해서 저장하는 저장고인 4일로에서 났다. 한밤중에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폴리에틸렌 공정 사이로 그 보수 작업 중에 사이로 내부에서 그 잔류된 탄화수소가스가 미상의 점화온에 의해서 폭발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야간 정비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다 보니 사상자도 많았다. 현장 근로자 11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의 근로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황망한 죽음. 폭발 사고가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사고 후 40여일이 지났지만 부상자들은 여전히 병원에 있다. 사고 당시 사일로 상부에 있었던 문진목 씨는 임시 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다. 폭발하면요, 그 열기가 1300도답니다. 오래 불이 다 붙어버리고, 제 머리도 현재 지금 다 불이 붙어버렸거든요. 다 좀 깎은 거 얘가. 한 15분 정도는 제가 기절한 것 같아요. 뻥하는 순간에 얼굴 같은 데는 그 뻥하는 순간에 그 불하고 같이 연기하고 같이 확 지나갔죠. 이제 아침 7시 30m 높이의 사일로를 보수하기 위해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40여 명의 하청 근로자가 대림공장 현장으로 파견됐다. 그리고 야간 작업 중이던 저녁 8시 50분 갑작스런 두 번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사일로 하단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1차 폭발이 일어났고, 바로 연달아서 사일로 상부에서 2차 폭발이 나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이 30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뛰어가는 제 1m 앞에서 일단 형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다 타셔가지고 제 앞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죠. 20분 전만 해도 제가 어깨 주물러주면서 형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근하면서 소주 하나, 소주 한 잔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당시 사일로 상부에 남은 생존자들이 있었지만 소방차로는 접근이 어려워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구조를 했다고 한다. 사고 난 지점에서 장갑을 벗어가지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사고 난데 바로 앞에 시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매달려가지고. 끔찍해서 보질 못해요. 이 밑으로는 없어요. 여기하고 얼굴만 있지 다 타가지고. 끔찍했던 사고를 경험하고 동료의 시신까지 수습해야 했던 사람들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애초에는 한 달만 하면 끝날 공사였다고 한다. 셧다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원래 정해져요. 평균적으로 대리인뿐이 아니고 요새 모든 공장이 그래요. 셧다운을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예를 들어서 평균은 한 달짜리가 많은데 그 안에 다 끝내요. 셧다운이란 여수 산단 내의 공장들이 일정 기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점검하는 대정비 기간을 말한다. 통상 대정비 작업은 수리와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하청업체들이 맡는다고 한다. 사고가 난 대림산업도 하청업체와 보수 정비 계약을 맺었고 인력을 모집해 작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폭발 사고가 난 것이다. 폭발한 사일로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 분말이 있던 저장고였다. 폴리에틸렌은 폭발의 위험이 있어 작업 전에 사일로를 비우고 남은 가스까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일로를 비우고 청소할 책임이 있는 대림산업은 이 작업을 제대로 했을까? 잔류가스 체크를 대림에서 직접 하고 협력업체에 작업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다 빼고 퍼 일을 하고 그래서 게스증을 하고 기본입니다. 그걸 안 하고는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불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작업자로 필출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말은 달랐다. 작업 마무리할 무렵에 그 두 친구가 상부에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3인치 라인 하나가 심하게 떨어서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형, 저 3인치 라인이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1분 정도 지나서 그게 지금 폭발을 한 걸로. 작업 당시 근로자들은
사일로 옆을 지나는 배관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옆 작업장의 인부들은 사일로를 비우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 공사를 멈추고 일찍 퇴근했다고 한다. 준비자만 하고 나가 안 하고 이거 다 나왔고 다섯 시 철수를 했거든요. 작업 몇 건이 안 됐어요. 이거 소리도 제대로 안 됐으면 그래가지고 준비 작업이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관을 딱 철거를 한 다음에 연결해야 돼요. 사고 당일 발급된 작업 허가서다. 이날 하루 다섯 번의 잔존 가스를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잔존 가스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가연성 가스 점검기로 이렇게 5회 정도 점검을 한 기록들을 볼 때 가연성 가스보다는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다섯 번의 잔존 가스 확인만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 매 순간 이동하는 가스는 수치를 재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한다. 데드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질의 찌꺼기나 가스가 남아 있는 부분은 그 이 둥그러거나 아니면 반대던 부분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석지거나 모서리져 있는 특히나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부분 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체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잔존 가스 점검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30m 높이의 사일로 구조상 사각지대 가스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청소를 통해 사일로 내부에 남은 잔유물을 배출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 세척하면 안정되지만은 또 이제 문제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공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물로 세척하게 되면 탱크에 물을 채워놨다가 물을 갖다가 클리닝한 상태에서 그걸 전부 말려야 되거든요. 이게 석유학 제품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물기입니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 때 빠른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물 세척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정비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물 세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봄 가을이면 여수 산단의 많은 화학 공장들이 대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일정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 많은 하청업체 인원을 투입해 야간 작업까지 한다. 게다가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작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나요? 관계 기관의 최종 조사, 그다음에 전문 학교의 위탁 결과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바로 옆에 있는 저장고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새로 채운 거 공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 바로 옆쪽 사일로 두 개가 작년 6월에 폭발했고 회사는 새 사일로를 설치했다. 그 당시에는 안에 그 노동자들이 있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만 똑같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그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그 잔존하는 분진 등에 의해서 분진 등을 또 완벽하게 다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당시 사일로 안에 폴리에틸렌 분말이 다량 존재했고 이로 인해 가스가 발생해 폭발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 대상을 선정 중에 있다고 한다. 사고에 대한 대림산업의 입장을 물었다.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는 어떻다, 뭐는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부실한 안전조치로 유례없는 대형 사고를 불러온 대림산업. 그로 인해 야간 작업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던 6명의 하청 노동자는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이 새끼야. 아이고, 진짜 안 했는데. 여기까지. 아이고! 원청인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하청 근로자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고와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근로자들한테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다, 안전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그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공장이 폭발하는데 그걸 근로자 개개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교통사고를 갖다 개인한테만 조심하라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입니다. 현재 이걸 위험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 고도의 위험사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한 해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1894명. 하루 평균 5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기업이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미흡한 안전관리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작년 한 해 매출액만 12조 5천억 원, 전체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게 320m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주례라 이런 걸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봉고가 1톤 아닙니까? 1톤. 1톤 차가 뭐 320 몇 대인 거죠. 이런 블록이 상식으로 떨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본적으로. 그것도 고정돼 있던 건데 그것도요. 들고 이동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난 1월 15일 건조 중이던 선박에 320톤 블럭이 쓰러지면서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덮쳤다. 노란 거 있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외판 지지대라는 거거든요. 이 지지대가 이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지대 설치가 안 된 거죠. 가용접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 충분히 어디 하나 충격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가용접들도 충분히 안 한 거고.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를 만나 사망자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죽은 친구는 나이도 되게 어리던데 평소 알고 지내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같은 업체가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나이 모르죠. 그 친구를 그냥 들리는 소문에는 아르바이트도 있으니까 했거든. 선박 블록 추락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대우조선 해양 내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23살 청년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 해양에는 신입 근로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요즘은 주 한 1,000명씩 들어와요. 요즘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인데 그게 정상적인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이 돼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보다 대부분이 다 일당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2012년 대우조선 해양은 대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에 연이어 성공했다. 시추선처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양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 해양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일반 선박 제작에 필요한 인원의 10배인 약 2,500명가량의 작업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직원은
9,100명이 늘었고 그중 협력업체 직원만 8,200명에 달한다.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술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진 않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되든 안 되든 인원을 많이 투입시켜서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인원을 많이. 뭐 이는 전술이죠. 조선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보다는 기술과 경험이 없는 20, 30대 젊은이들이 해양 플랜트 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뭐 사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제일 잘 뭐 그쪽에 가셔서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부서나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원래 기술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그렇지. 아, 원래 다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배워가는 거지. 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회사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단기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소에 수년간 일해온 경력자들은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한다. 조선소 보세요. 보면 나보다 약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세부치야. 거기 지나가다 그때도 다 깨지고 찢어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저희같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저도 지금 산재 신청을 해갖고 제가 지금 그 대기 중인 상황인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일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2월 7일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 소속 신참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했다. 사망한 진모 군의 나이는 19살이었다. 신입 근로자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 이후 업체는 신입 근로자의 안전모 색깔을 바꿨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참 직원임을 알려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늘어난 직원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인원도 늘었을까?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은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외부 하청업체에 맡겼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 유태구역이라는 데가 워낙에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안전관리 업무를 돕는 겁니다. 요건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작업하시는 분들의? 아니요. 뭐 저희 작업, 그러니까 저희 감시, 저희 회사에서 감시하는 분들의 뭐 특별한 뭐 요건 없고 뭐 건강하신 분들 배에서 계속 이렇게 호선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 밀폐 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나, 뭐 환기팬 잘 돌고 있나, 조명이 잘 돼 있나, 그다음에 그 승인서랑 뭐 이렇게 인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둘러보는 거고 체크하는 거라서 뭐 작용 요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네. 지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대우조선해양 안에서 안전관리자 한 명이 살펴야 할 근로자는 97명에서 119명으로 늘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조선소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관리자는 늘지 않고 안전 업무마저 외주를 준다는 것이 근로자들은 불안하다고 한다. 안전관리 업무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태는 내가 보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직영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 업무를 늘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외주 형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관리 이제 업무마저도 외주를 준다는 이런 의미를 저희들은 보는 거죠. 예. 잇따른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물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신입 근로자라는 점과 사고는 무관하며 안전을 회사 경영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런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6명,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동종업계의 평균 사고율보다 6배가 높은 중대 산재 사고율을 보여왔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난 사망사고.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09년 여름 3명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받은 처벌은 벌금 1,500만 원이 전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벌금형만을 받았다. 징역형은 2.7%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결국 최고의 그 명령권을 가졌던 작업과 관련된 허가권을 가졌던 사업주라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몇 백만 원 벌금만 내고 나면은 몇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빠져나오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과징금이 또 몇 백만 원밖에 안 됐을 때 영업 손실액이나 매출액과 전혀 관계없는 정도의 액수였을 때 과연 그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강화된 법조항을 넣어놓는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또 지켜질 수 있겠는가. 특히 원청 회사의 경우 원청사라는 이유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2008년 40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시에 원청사 대표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았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 냉동 설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원청 회사인 이마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 원이 전부였다. 원청 회사의 처벌이 덜한 까닭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법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임금을 주는 사람이 사업주예요. 자기 사업주. 그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임금을 주는 사람하고 그 작업이나 시간을 통제한 사람이 일치했는데 지금 이게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정형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파견이나 뭐 일용직이나 뭐 이게 많아지니까 내가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일하는 거죠. 근데 그 시설이나 장비는 이 사람이 전혀 컨트롤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전관리 책임을 여기다 줘놨잖아요, 이 사람한테. 원청은 책임이 없고. 이 괴리 현상을 이 하나의 문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 그 문제예요, 사실. 2012년 여름, LG화학 청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정전기로 인해 다이옥산이라는 화학물질이 폭발해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느 저희 회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노출된 사람은 다 죽어. 그럼 지켜봐야 돼. 그래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노출됐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요. 회사가 정전기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아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 사고 다음 날 두 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동안 8명의 근로자가 다이옥산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1심에서 청주공장의 공장장과 실무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한 사회단체는 책임있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LG화학 대표이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에 주재하는 대표이사가 청주공장의 경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의 핵심은 비용이고 경영 철학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본사에서 다 이제 확정을 하고 밑에서는 실행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을 하고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여기에 뭐 넣어야 할지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는 대표이사인 거죠.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냥 법인 이름으로 그냥 벌금만 내면 되니까. 영국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살인법에 따라 7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사망 사고가 났는데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가 없더라. 근데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결국에는 근절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산재는 거의 대부분이 다 미리 다 막을 수 있는 거다. 조치를 잘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결국 이것은 기업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똑같다. 기업의 대표자에게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도입된 이후 영국 근로자의 사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기업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할 때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또는 우연적인 일,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 사망을 많이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별로 분노도 느끼지 않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 대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업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고 기본적인 관리들을 해준다면 많은 산재 사망이, 많은 산재 사고가 감소될 수 있겠죠. 산업재해가 특별한 장소,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또 재하청으로 자꾸 미뤄진다면 결국 그 위험은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